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대형 평수의 신축 빌라를 안내해드릴 텐데요. 교통편은 걸어서 3분 거리에 경기 광주역 그리고 서울 강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자차 3분 거리 광주 IC를 통해서 하남, 강동, 송파 방향으로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장 바로 앞으로는 송정도시개발구역 그리고 광주시청, 광주시내까지 이어져서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한 행정문화시설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의 현장은 전용면적 25.4평의 빌라에서도 가장 큰 넓은 집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대형평수 찾으셨던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현장 함께 보시죠. 자, 외부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제 앞쪽으로는 차량 2대 넉넉하게 교행할 수 있게끔 2차선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제 뒤편으로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인데요. 총 1개동 16세대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건물 외관은 멋스럽게 파벽돌로 화이트톤, 그레이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주차 공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6세대가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문도 두 곳으로 나 있는 모습이고요. 제 왼편으로 출입문 한 곳, 그리고 제 뒤편으로 출입문 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는 세대별 100%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비나 눈 맞지 않고 출입문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공동현관 앞쪽으로 출입하실 수 있는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턱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왼쪽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제 뒤편 공간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도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겠죠.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2층 안내해드릴 세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곳은 현관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밝은 느낌이라서 화사한 느낌이죠. 천정으로 보시면은 포인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천정은 벽지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는 신발장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요. 빌라에서는 보통 3칸 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곳은 5칸으로 모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띄움 시공이 모두 잘 되어 있고요. 포슬린 타일로 타일도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왼편으로 보시면 포슬린 벽면에 모두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소도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있어서 난방 효과에도 우수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실내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널찍한 모습인데요. 전용 면적이 25.4평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빌라에서는 아주 가장 큰 평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거실입니다. 아주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남향이 조금 섞인 서향으로 바라보시면 되시겠고요. 천정으로는 모두 메리평 등이 일률적으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어두운 곳 없이 밝은 곳으로 경험하실 수 있겠고요. 천정은 또 메리평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 뒤쪽으로는 아주 외부를 보실 수 있는 거실 창인데요. 창호는 KCC 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과 난방으로도 모두 잡아주었고요. 또 앞쪽으로는 건물이 있지만 아주 넓은 동강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답답함은 없으실 겁니다. 또 아트월과 소파 자리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양쪽으로 모두 콘센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TV를 두시고 그리고 소파를 놓으시면서 이쪽의 풍경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는 4인에서 5인까지 넉넉하게 두실 수 있고요. 안마 의자까지 이쪽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이곳이 주방인데요. 주방은 11자형으로 넉넉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식탁 자리는 보시는 식탁 조명 아래로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식탁은 6인에서 8인까지도 아주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제 옆으로 보시면 이제 독립형 후드에 그리고 조리하시는 쿡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벽면을 통해서 모두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도 보시면 수납 공간 부족하지 않게 모두 잘 짜여진 모습인데요. 안쪽으로는 깊숙한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자잘한 물건들은 이곳으로 모두 보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븐은 기본 옵션이고요. 아래쪽 공간으로 밥솥 자리까지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옆으로도 수납 공간이 나 있는데요. 이곳에 콘센트를 하나 두셔서 정수기 그리고 커피 머신 등 놓아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곳은 양문형으로 냉장고 두 대에 두실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널찍한 공간이어서 제가 팔을 벌려도 양쪽으로 공간이 아주 남는데요. 이쪽은 보일러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놓으시고 사용 가능하겠고요. 또 제 오른편으로는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주부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데요. 애벌빨래 하실 수 있는 싱크볼에 그리고 생선요리, 냄새난 요리는 가스가 준비된 이곳에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래 공간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침실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붙박이장 12자 이상도 충분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침대 두셔서 편안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천정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창호가 굉장히 크게 나 있는 모습인데요. 답답하지 않고 환기도 잘 되게끔 창호 시공이 매우 큼직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은 욕실도 있죠. 보시는 곳 안방 욕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짙은 그레이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레인 샤워기에 옆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 파티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으로는 거울 겸용 수납장, 그 아래는 세면대, 변기까지 모두 알차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작은 방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정말 이 공간도 아주 쓸모가 있는 공간인데요.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 선반 두시고 인테리어 수납장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책상, 컴퓨터 두셔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 만큼 여유로운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 뒤편에 있는 작은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작은 방이고요. 전체적으로 실크벽지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정으로는 이곳은 에어컨은 없네요. 대신 큼직한 환기창이 있어서 열어두시면 환기 또 채광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는 싱글 침대 책상 두시고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딱이네요. 이곳은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자녀분들 두 분 계시면 각각 방 하나씩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옷짐이 많으시다면 드레스룸 또는 서재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크벽지는 모두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방입니다. 이 집의 마지막 공간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메인 욕실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인 욕실은 조금 아담하게 나온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은 아주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다만 환기창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대형 평수의 신축 빌라 안내를 해드렸고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참조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